안녕하세요. 향기 나는 방송 아로마 TV의 최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로즈마리 애쉬얼 스토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로즈마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보시면 호리병에다가 제가 이렇게 스틱을 나무 스틱을 꽂아놨습니다.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넣고 꽂아놓은 건데 한번 볼까? 여기에 에탄올입니다. 향수 만들 때 쓰는 에탄올이에요. 요 에탄올을 여기다가 붓겠습니다. 이렇게. 네. 한 50ml 정도 되는 병이기 때문에 요 호리병에다가 한 50ml 정도 에탄올을 붓고요. 자, 이게가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 로즈마리를 한 10방울 정도 넣어요. 10방울 넣었어요. 50ml 에탄올에 로즈마리 10방울 정도 넣습니다. 여기 있는 이 스틱을 다 꽂으면요. 하루 만에 이 로즈마리 10방울이 에탄올과 함께 다 증발되고 없어져요. 될 수 있으면은 하나만 꽂아 놓으시는 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한 50ml 에탄올에 로즈마리 10방울 정도면 스틱 하나만 꽂아 놓으시게 되면 보통 한 뭐 15일에서 한 3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스틱을 많이 꽂아 놓으면 하루 정도 되면은 다 증발되고 없어질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램프도 준비되어 있는데 초 캔들에다가 불을 붙이고 네. 그래서 요 초를 요 램프 안에다 집어넣고 네. 뜨거운 물, 100도 되는 뜨거운 물을 여기에다 부어요. 뜨거운 물을 부으셔야 됩니다. 차가운 물을 부으시면 안 되고 100도 되는 뜨거운 물을 요 램프 수반에 한 반 정도 부으신 다음에 로즈마리 애쉬얼을 8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자, 8방울 떨어뜨렸습니다. 자, 로즈마리 얹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뜨거운 물에 로즈마리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미 향기가 다 확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로즈마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마리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집니다. 스페인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캠포 캐모타임 로즈마리 애쉬얼이 있고요. 또 튀니지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시네올 캐모타임 로즈마리가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베보논 캐모타임 로즈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 세 가지 로즈마리 애쉬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캠포 캐모타임 로즈마리 애쉬얼의 특징은 특히 심장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근육통증에 굉장히 탁월해요. 왜냐하면 캠포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캠포 성분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로즈마리를 피부 관리실에 사용할 때는 캠포 타입의 로즈마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튀니지에서 생산되고 있는 시네올 캠포 타입 로즈마리는 효능이 기관지나 천식이나 특히 호흡기 질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1.8 시네올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독소를 노폐물을 잘 배출하지 못할 경우 우리 간과 신장에서 배출되지 않는 많은 독소와 노폐물들은요 피부에다 저장을 하거든요. 이 피부에 저장을 했을 경우에 로즈마리 특히 이 시네올 1.8 시네올 성분이 많이 함유된 특히 튀니지 캐모타이 로즈마리나 베보논 이 캐모타이 로즈마리 요 두 가지는 피부에 이제 이 캐리올과 브랜딩에서 침투시켰을 때 피부에 저장된 노폐물이나 또는 독소들이 배농하는 효능을 갖고 있어요. 또한 로즈마리를 가지고
그 입욕지로 사용했을 때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저장된 노폐물들을 배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네올 케모타이 로즈마리는 기관지 천식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재배한 버베논 케모타이 그 로즈마리는 특히 간과 담낭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 기능에 문제가 있거나 담낭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버베논 프랑스에서 재배되어진 로즈마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자극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전혀 없습니다. 1.8 시네올 성분이 한 49% 들어있고요. 캠포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이 버베논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피부 미용실에 사용하기 적합하고 누가 사용해도 안전한 것이 이 버베논 케모타입의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또한 이 로즈마리의 효능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렬한 효능은 뭐냐면 저혈압에 사용합니다. 혈압을 올려주는 상승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저혈압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은 로즈마리 대신에 주니퍼베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주니퍼베리는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로즈마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과 담낭,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황달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이 간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피부가 칙칙하고 어둡고 누렇게 뜬 분들 있죠. 특히 지방간이나 간경화나 간에 질환이 있는 경우에 누런하게 뜰 때 로즈마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피부가 칙칙한 피부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맑아지고 사람이 귀해 보이는 상이 됩니다. 또한 신경쇠약에 로즈마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청년의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강인함을 선사합니다. 내가 나약하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강인한 정신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로즈마리는 탈모에 사용을 해요. 머리숱이 얇아지거나 잘 빠지거나 하는 분들, 유전적인 탈모를 갖고 있거나 또는 두피에 뾰루지가 잘 생기거나 지루성 탈모를 갖고 있는 경우에요. 머리에 그 피지가 너무 많이 분비돼서 머리를 매일 감아도 떡이 되거나 또는 냄새가 나거나 두피에 냄새가 날 때 로즈마리를 가지고 팩을 하거나 두피에 조주바에 섞어서 팩을 하거나 또는 샴푸에 떨어뜨려 프리도돌 샴푸에 떨어뜨려서 머리를 감거나 린스 대용으로 개수대에 물을 받아서 로즈마리를 떨어뜨리고 두피에 톡톡톡 쳐서 두피에 흡수하게 되면 냄새도 제거하고 두피에 있는 피지를 녹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모가 있을 때 그 진행되고 있는 휴지기를 좀 짧게 해주는 효능을 갖고 있는 것이 로즈마리입니다. 또한 로즈마리 효능은 근육통, 류마티스 관절염에 많이 사용하죠. 퇴행성 관절염이나 특히 많이 사용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골프 엘보, 뭐 테니스 엘보라든지 이런 관절염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거나 이럴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 로즈마리는 기해순환을 시켜요. 특히 기해순환이 안 됐을 경우의 특징은 자주 두통을, 찌끈찌끈 두통을 일으키고 메스꺼운 증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얼굴이 잘 부어요. 아침에는 얼굴이 이만큼 부어야 하는 분들이에요. 또는 상체는 부었는데 하체는 빠져있는 경우나 하체는 부었는데 상체가 쪄있는 경우에도 기해순환이 안 될 경우입니다. 기해순환이 안 될 경우에는요. 부종이 생겨요. 특히 겨드랑이에 부종이 퉁퉁 부어있거나 허벅지 쪽에 부어있거나 다리가 무겁거나 아픈 경우입니다. 이때 로즈마리를 사용하시게 되면 부기를 쫙 빼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림프 부종이 아주 효과적이어서 특히 겨드랑이나 서해부에 붙는 그런 효능들을 배농하는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붓고 아플 때 사용하시면 효과적이겠죠. 또한 이 잠재의식 향
에센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즈마리의 잠재의식 향은 특히 잠재의식 15가지 중에 잠재의식을 뽑을 때 로즈마리 향을 뽑는 분들의 특징은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었거나 한번 건강을 잃었던 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 중에 건강을 잃어서 한번 잃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도 건강을 잃어서 많이 힘들거나 마음이 아픈 분들이 로즈마리 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로즈마리 향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로즈마리 향이 좋은 분들은 로즈마리를 자주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재의식도 건강해지고 또한 몸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음용은 어떠한 경우도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입에 놓고 가글이를 하시는 것은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혈압이나 임산부 사용하실 때 극미량 사용하시는 것은 안전하지만 사용하는 양을 늘리거나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주의하시고 이렇게 디퓨저를 사용하시거나 또는 램프를 피우거나 허브를 키우시는 것 또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방향제나 또는 냄새나는 곳에 두시는 것은 안전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되고 특히 먹었을 때 임산부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먹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주에도 12시 30분 본방 사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